겨울 저물 주는 것좀 알려줘야겠네. 아, 얘는 여인초고요. 보세요. 자, 얘는 대박나무. 녹보소 제가 알려드렸죠. 자, 이렇게 살고 얘는 뱅갈. 얘도 대박나무요. 이렇게 거. 요것도 보세요. 자, 몬스테리아. 이거 보세요. 내 손바닥보다 이게 몬스테리아. 꽃가루나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자, 보라.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큰 나무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기를 수 있는 방법도 예, 자주 알려주겠지만, 오늘은 뭘 알려주냐? 안녕하세요. 화초 책대부입니다. 자, 오늘은 밖에 비가 와요. 잔뜩 그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일을 안 합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어디 가서 조경이나 뭐 이렇게 막 화단 만들다 보면 또 개인집 이렇게 좀 실내 화단 만든 집도 있잖아요. 이렇게. 옥상도 있지만 그런 분들한테 항상 옆에 가서 이렇게 가까이 와서 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먼저. 화초는 물을 어떻게 줘야 하냐? 여러분, 화초는 물을 어떻게 줘야 하냐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환경에 따라, 우리 집이 현재 지금요, 햇빛, 이게 남향인데 앞에 건물이 가려져 있어갖고, 왜냐면 갑자기 앞에 큰 건물이 하나 생기다 보니까 많이 일조량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알려드렸던 나무들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근데 겨울철에 이렇게, 한겨울에 물 주기를 어떻게 하냐?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큰 나무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작은 이렇게 꼬다초도 있고, 요것도 물주기 까다롭다는 거죠. 보세요. 이거 포인세티아도 있고요. 이런 걸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좀 알려드릴게. 왜 그러냐면 물 주는 건요, 정답이 없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그러니까 요거를 아셔야 돼. 몇 가지. 물을 아무렇게나 막 주지 말라. 첫 번째, 찬물을 막 수돗물로 막 있죠. 수돗물로 갖다가 이런 식으로 봐야 돼. 수돗물. 그냥 뭐예요? 수돗물을 갖다 받아요. 물안 주다가 물 주라 했더니 이 물이 얼마나 차갑겠어요. 이게요, 이 수돗물이 제일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 수돗물을 이렇게 갖다가 요런 가지고 또 이렇게 그냥 막 찬물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확 주워버리는 이렇게 그러면 이 나무가 아이고 차가워 얘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이거 갖다가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막 주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얘가 물이 얼마나 차갑겠어요. 밖에 온도는 지금 한참 영하이든 어쨌든 이게 물이 굉장히 차. 실내 온도는 지금요 우리가 18도에서 20도를 맞춰놨는데 이 물은 굉장히 지금 거의 영하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물 갖다 들러붙었으니 요런 큰 나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그래도 이게 있어요. 이런 큰 나무를 갖다 만약에 화원에서 갑자기 사왔어. 화원이나 이렇게 화훼단지는 굉장히 실내가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그렇게 갖고 온걸 갖고 싶어하자 여기다 갖다가 갖고 사오자마자 이 쓰물 갖다가 근데 딱들이 중이 아이고 추워. 그러면요 벌써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하엽 이파리부터 그냥 떨어집니다. 그리고 작은 것도 많으면 특히 이렇게 포인세타나 이렇게 이제 여기 시클라메 또 이렇게 이제 개발산인장. 아 이게 얘네들은요 아주 그냥 망가지라고 물 주는 거 봐. 망가지라고 그냥 알아서 그런 게.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겨울물은 특히 이렇게 줘라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을 이게 우리 지금 농원에는 제가 지금 수돗물 줄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지하수는요 아무리 추워도요 18도 17도 15도 14도 미만은 안 떨어집니다. 그 대신 물을 주게 되면요 걔네들은 이렇게 수돗물 같이 갑자기 막 진짜 영상 18도 어쨌든 5도까지도 떨어지는 물을 갖다 갑자기 주면요 이게 농원하고 틀리다는 거지.
좋은 방법이다. 첫 번째는 이제 물 주는 거 있죠. 물 주는 건 이렇게 이제 물을 수돗물을 이렇게 이제 요 용기에다 이렇게 많이 받아놔요.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주려면 줄 만큼을 용기 큰 거에다가 받아놓던 어쨌든 물을 받아놔. 그래갖고 하루를 이 물을 한쪽에다 놔두면 요게 소금 저 수돗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날아가면서도 요 온도가 요 실내 온도가 거의 맞습니다. 요 온도가 거의 맞은 물을 갖다 이렇게 줘야지 그냥 주지 마. 그게 꿀팁이고. 두 번째는 물을 얼마큼 주냐. 그건요 큰 나무 작은 나무 요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봐봐요. 요렇게 포인세테 같이 민감한 것들은 참 예민합니다. 내가 이제 요거 하나만 그 화초에 대해서 이제 대충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나무가 차갑게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이제 나무를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특히 겨울철은 타습하고 건조하잖아요. 네, 요거 이제 요리 와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이제 큰 나무도 있겠지만 겨울철에는 굉장히 건조하단 말이에요. 이게 요 포인세트야 요거는 습도가 높으면 원래 이렇게 여기다 물 뿌리면 안 되고요. 겨울철에는 되셨으면 요 작은 나무들은요 개발이고 뭐고요 이쪽으로는 물이 안 가게. 시클라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요러고 또 물이 안 가게 이쁘죠. 보세요. 이렇게 화초는요 어떻게 놓냐에 따라 틀려요. 아무리 이쁜 거 사오면 요걸 갖다가 그냥 아무 데나 갖다 이렇게 놔버리면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응용화시라고 이렇게 이러면 얼마나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의자에다 하나 놔둬야 되고 이렇게 놨잖아요. 개발생자한테 꽃이 엄청 피네. 보세요. 요거 내가 저번에 알려드렸죠. 요것도 이제 좀 이따가 또 알려드릴 텐데 물 주는 방법 제일 좀 전에 이제 물을 함부로 주지 말라. 차가운 물 주지 말라. 그 대신 이제 물을 주게 되면 이렇게 한번 물이 얼마나 주나 이렇게 떠들어 보세요. 하고 대충 이렇게 대충 큰 나무들 봐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뭐 포송포송하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포송포송해. 이렇게 흙을 떠들어 봐요. 여기가 검 말르면 나무가 이 정도 크면요 이 정도면 그냥 뭐물좀좀 늦게 줘도 되고 또좀 빨리 좀 주면 어때요? 이 물을 주면 물을 주면 한 군데다가 집중적으로 주지 말고 여기다 골고루 천천히. 자 이런 식으로요. 보세요. 내가 이제 물을 이쪽에서 나는 물을 좀 저쪽으로 데핀 거 다시 갖고 올게요. 살짝 온도 그리고 보면요 이게 냉수하면 온수 중간에 놓고 이렇게 중간에 놓고 처음에 물은 이렇게 빼서 버리고 이렇게 두 번째 물을 받아 이렇게 하세요. 이쪽은 온수고 이쪽은 온수고 이쪽은 냉수하면 이렇게 중간에 물로 이렇게 밀지게 넣는 불을 끄고 온수하고 냉수하고 이렇게 하면 손이 들어갔을 때 밀지게 나가. 이렇게 메말랐나 보면 이렇게 다 박았고 그 사람은 나무젓갈로 이렇게 꽂아보면요 이 흙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서 손에 이렇게 이 흙이 묻어나오면 물을 안 줘도 되고 여기가 묻어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먼지만 나오면 물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물을 줘볼게요. 겨울철입니다. 보세요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한 방울은 이게 한 종이컵으로 한 서너 잔 여기다 이렇게 돼. 큰 나무니까 이렇게 요쪽도 한번 천천히 빨리 불지 말고 여기 빨리 보면 물길이 생긴다고 이 화분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자 이렇게 요거 끝에 이제 네 군데다가 이렇게 네 군데다가 천천히 이렇게 자 또 옆으로 와요. 옆으로 와서 이 나무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한 살짝 여기다 한번 살짝 여기 네 군데다가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큰 나무 얘기하는 거 지금 큰 나무 이렇게 하고 요한 바퀴 다 이제 저리 이제 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다 이제 주워갖고 이 나무든 봐도 이렇게 네 군데다가 이렇게 천천히요 급히 주지 말고 천천히 네 군데다 이렇게 놓아두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자이 나무를 이렇게 한번 싹줘 이렇게 싹 돌아가면서 한번 주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한 30분을 쉬어요. 다시 이제 첫 나무 가갖고 요걸 다시 또 물을 떠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온수하고 냉수 이렇게 해갖고 밑지나무로 다시 30분 후에 이렇게 여기다 한번 자 여기도 한번 여기 똑같이 이렇게 두 번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메말랐다면요 세 번을 주면 돼요.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이제 큰 나무들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주면 될게요. 이렇게 한 번, 두 번을 나눠서 이렇게 네 군데다가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한 군데다가 이렇게 물을 집중적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물길이 생겨. 여기 물 전체가 먹여야 하거든요. 하군요. 그럼 여기에 물을 한 군데다 계속 주게 되면요. 여기에 물길이 생긴다고. 물 주자마자 여기서 바로 요 화분으로 내려와요. 요 받침대 있죠. 요 받침대에서 받침대 물이 그냥 이 화분에 있는 이 흙이 물이 먹질 않고 스펀지 같이 먹여야 하는데 물길이 생긴다고. 물길이 생기니까 항상 한 군데다가 집중적으로 막 콜콜콜 주지 말아요. 항상 이게 돌아가면서 살짝 돌려줘도 돼요. 살살 천천히 스펀지 천천히 지금은 여기에서 이 땅속에 화분 안에 이게 물길이 안 생긴다고 물길이 예? 이게 절대 한 군데다가 꾹꾹 주지 마시고 혹시 다음에는 또 이렇게 화분 이렇게 살짝 돌려가지고 이렇게 주라면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요 꿀팁 있습니다. 이렇게. 화분, 큰 화분은요, 이렇게 화초로 앞에다 작은 거 하나 키우면 심어요. 이게 이제 산호수인데, 이런 것들은 물을 많이 안 주면은 금방 시듭니다. 시들. 물들러 한 소리요. 이게 꿀팁이다. 이렇게 하시고. 작은 꽃나무들요. 요거 이제 개발산인자. 요거, 보세요. 시클라멘. 이쁘죠? 시클라멘 꽃 다 피고 이제. 아, 이거 보세요. 포인세티야. 이렇게 꽃도 쫙쫙 피었잖아요. 이렇게. 요런 것들은요, 요런 것들은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다 주지 마시고 됐으면 저면간수라고요. 밑에 뿌리로 왜 그러냐면요 한 번을 주더라도 얘가 흠뻑 자주 안 줘도 흠뻑 먹을 수 있게 흠뻑 이렇게 하시죠. 요놈을 잡아서 이렇게 물을 요놈도 제가 미지근한 물 있죠. 여기게 아까도 똑같습니다. 이걸 미리 받아놨다가 수돗물이 굉장히 우리는 대부분이 농원에서는 지하수를 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수돗물 주려면 하루를 놔둬 이렇게 하루를 물을 받아놨다가요 이렇게 이거 담궈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담궈 이렇게 담궈 그래갖고 이렇게 놓고 이걸 얼마나 담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떠들어 봐갖고 여기 흙 있죠. 흙이 얼마나 말랐냐 흙이 얼마나 이게 손가락으로 대보세요. 이렇게 손가락 대갖고 이렇게 이게 요건 내가 지금 물을 한번 줬는데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게 봐도 이렇게 여기 물 줬는데도 여기 이파리가 묻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작은 화분들은요 됐으면 이 차가운 물이든 겨울철이든 여름이군요 됐으면 위에 요 위쪽에다가 물을 퍼지 마시라고. 이렇게 꽃피는 화초들은 대부분이 요 위쪽에다가 물을 주지 말고 저면 가서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다시 말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이제 봐봐. 내가 물 한번 줬는데 여기 이게 봐가 딱 받아보면요 이게 뭐 이게 뭐 겉흙이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라있다고. 말라있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좀 내가 손가락 대봤어. 이렇게 대봅니다. 이렇게 얘가 냐면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젓가락으로 꽂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묻혀서 나오면 이렇게 이제 젖으면 이렇게 이도한데 이 흙은 가능한데 이렇게 지금은 화초들 대부분이 코코피트 피트모스 이제 그런 상토로 이제 심다 보니까 여기에 스펀지 같이 뭉칠 수가 있어요. 이게 갖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게 흙은 잘 묻어 나오질 않아. 이렇게 물 줘도 이렇게 이제 옛날같이 이제 흙을 마사 이거저거 섞어가지고 이제 할 때는 젓가락을 꽂아가 그 반부터 맞아 이렇게 꽂아가 푹 꽂아가 그게 흙이 묻은 이렇게 묻었나 안 묻었나 이걸 누가 이걸 식별하자고 아마추어들이 이게 봐가지고 이렇게 봐서 아 내가 말랐다 그렇지 않으면 사이가 벌어졌다 그때는 이렇게 봐갖고 이렇게 저명한수 있죠 이렇게 이게 저명한수 뭐냐면요 120%라고요 이게 놓고 이게 얼마나 이게 말랐냐 아우 이게 요 이파리가 좀 이렇게 시들었어. 뭐 시들어갖고 아니 이게 살짝 덜 말랐는데 요렇게 해서 한 5분이나 10분만 담가놔도 되는데 이게 바짝 말랐는데 이거 이파리가 다 시들었어요. 시들어갖고 지금 이 밑으로 다 쳐졌는데 이 5분 10분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많이 시들었다 하면은 이게 물을 안 줘서 물이 모자라서 시들으면요 요거 틀립니다. 요렇게 한 30분 담갔다가 30분을 쉬어요. 그리고 다시 또 요 다시 또 이렇게 다시 놓고 30분을 더 담궈야 돼. 30분 담그고 30분 쉬고 30분 다시 담그고 그래갖고 여기 위에까지 나와서 나중에 이게 들어보면요 묵직하다고 여기 밑에서 이거 지금 뭐 아침 얘가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떨어지잖아요. 이거 만약에 물 여기 한 두 번째 하고 나면 여기 밑에서 물이 쭉 쏟아집니다. 쭉. 그리고 이게 만약에 물을 적게 먹었어도 이렇게 들면요 물이 여기 밑에 쭉 막 쏟아져 이게 막 떨어진다고 이게 알죠. 요 개발성장도 마찬가지고 요 이제 이렇게 이제 뭘 시클라면은 밑에가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이제 요 얘는 이제 밑에가 물통이 있으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주는데 대부분이 그렇단 말 이렇게 이게 근데요 이게 있다고 이게 물을 또 중요한데요 햇빛이 안 들어오는 집에서는 물을 이렇게 아무리 주고 영양제를 줘도 얘들이 이 햇빛 강압성 있죠. 햇빛을 봐갖고 물을 빨아 올린다고
어두우면요, 물을 자주 주면 반대로 죽어. 또 반대로 잎이 물을 안 줘서 시드는 게 아니라 물을 먹으면 빨리 이게 얘네들이 먹어서 위로 이렇게 뿌리에서 이쪽으로 올려야 하는데 올리질 못하니까 뿌리가 다 망가진다. 뿌리가 썩어버린다고. 이게 무릎병. 물을 계속 가고 얘가 먹지도 못하고 밑에가 화분에가 물이 고여 있잖아요. 이게 촉촉하니 그러면요 뿌리가 상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파리가 다 이렇게 시들어오고 노랗게 다 갈색돼갖고 결국은 다 떨어지고 앙상하고. 요 밑에서부터 술술술 이렇게 밑에서부터 떨어진 것들 있죠. 이렇게 밑에서부터 떨어진 것 이파리가 밑에서부터 조금씩 이파리가 떨어진 것들은 물이 모자라는 거고 전체가 저기 전체가 완전히 이파리가 다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그 물을 너무 많이 과습 때문에 그래, 과습. 알죠? 물 많이 줘도 망가지고 안 줘도 망가지는 건데 물을 안 주는 것보단 물을 많이 줘가지고 얘가 먹지 어두운 데도 나가지고 물을 못 먹고 햇빛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강압성이 약간 물을 빨아올리는데 빨아올리질 못하니까 결국은 요 밑에가 항상 물이 이게 촉촉하니 있다 보니까 결국은 망가지는 거. 30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물을 이제 쭉 이렇게 쭉 먹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요거 이제 요거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 이렇게 꽃이 있을 때하고 이렇게 이제 보세요. 얘는 꽃이 많이 폈잖아요. 꽃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 납니다. 꽃이 있을 때는요, 양분도 필요하지만요, 물이 제일 먼저 양분이 먹어요. 물 아니요. 물 다음에 이제 다른 요소 이제 그런 영양제인데 일단은 물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꿀팁이 있습니다. 이 겨울철에는요 아주 이게 실내가 창문을 다 이렇게 막 걸어 잠그고 아무래도 문 틈 새로 찬 공기 들어올까 봐요. 꽉 막잖아요. 뭐 이게 창문을 열기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요새는 뭐 날 따스한 날 환기를 시켜준다고 하지만 그게 겨울철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어쨌든요 뒤쓰면 이렇게 주문 이렇게 이제 선풍기 있죠. 선풍기를 좀 해보죠. 선풍을 한 번만요. 그냥 하루에 타이머 해가지고 한 시간만 이렇게 저속으로 해갖고 이렇게 도리도리 해놔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는. 어쨌든요, 이 해충은 다음에 또 이제 또 이 시간 기니까 또 알려드리겠지만 어쨌든 잠깐 뭐 짧은 시간, 짧은 이렇게 얘기지만 해충은요, 거의 다 보면 이렇게 환기가 안 되는 집들이 해충들이 심합니다. 그니까 되셨으면 해충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물하고, 그래서 밖에다가 심은 비 맞고 바람 맞고 오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 보면 저 바닷가 근처나 바람 많이 부는 이런 데는요 해충도 별로 없어. 나무들 자연을 키다 보면요 이렇게 바람도 잘 안 불고 환기가 안 되는 데가 채소고 뭐고 그냥 다 그러면 이 화초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무마다 여기저기 이게 농원에다 심다 보면요, 이게 바람이 잘 부는 그 농원하고 바람이 잘 안 부는 농원하고는요, 해충 그 차이가 많습니다. 많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요, 해충이 제일 싫어하는 건요, 바람, 서풍기, 그 다음에 이제, 뭐겠어요. 물을 제일 해충이 또 싫어하거든. 제일 첫 번째 살충제가 물 아니요. 이제 그건 다음에, 그 짧은 시간이 기니까, 짧은 시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요, 한 번씩 겨울철에는 이렇게 하시라고. 이 과산화수소에 대해서 이제 내가 좀 설명이 기니까. 어쨌든요, 내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요거 과산화가, 요 수소가 화초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지고,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다음에 시간 알려주고, 이게 보세요. 과산화수소, 이렇게 약국에 가면은 과산화수소, 이제 1000원에서 1500원, 옛날에 700원, 500원 팔았는데, 이제 이제 이런 거 사다가, 이제 이렇게 물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물 뜨면은 요거 배합을 해서 연매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이파리 이렇게 큰 나무들은 이렇게 이제 뿌리고 여기다 타서 이제 이거 이제 요렇게 하시라고. 요렇게 하면 잘 모르겠죠. 그러면요 저 페트병에다 내가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타서 일단 뿌려주고 여기다 주면 된다. 이 페트병에다 물을 이렇게 여기는 2리터 1.8리터는 2리터니까 이렇게 담아 이렇게요. 여러 개를 이렇게 미리 물을 담아놔 이렇게 여기다가 가득을 채우라고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이 과산화수소를 한 번씩 이제 요 과산화수소 물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요 받아요. 요 과산화수소 있죠. 과산화수소를 원래 이제 화초가 힘들고 막 저 한쪽에 막 그 바이러스 세균 때문에 이제 저 세균병이 생기게 되면 요걸 이제 쓰는 방법 다음에 또 알려드리겠는데 일단은 나무가 생생하고 좀 힘을 내게 하려면요 요 과산화수소를 여기다 타가지고 화분이나 화초에다가 뿌려줘야 하거든요. 그러면요 나무들이 굉장히 생생해집니다. 여기다 있죠. 이렇게 과산화수소 병막에
요 과산화수소수 병막에 있죠. 병막이랑 여기다가요. 이게 물 2리터에다가 요 있죠.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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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리터에다가 요 있죠. 요거 다섯 잔만 타세요. 다섯 잔만. 여기다 다섯 잔만. 요게 여기다가 요 과산화수소수를 보세요. 요 과산화수소수를 다섯 잔. 이제 화초가 망가지면 망가지고 아플 때는 요보다 더 농도가 더 세게 하는데 오늘은 그냥 화초 그냥 좀 쓰니까 요걸로 다섯 잔을 타가지고 화초를 이제 막 사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 집에서 적응시키려면요. 어쨌든 햇빛 없는 집은 절대 안 되니까 내 몇번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서 적응시키려면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있죠. 봐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여기 과산화수소 탄걸 여기다 이렇게 줘서 적응시키라고 하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그러면요 나무가 엄청 저 쨍쨍해진다 이렇게. 여기 가위다가 봐봐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떠들고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떠들고 여기다 이렇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안 보이네. 이렇게 자 이렇게 줘요. 이렇게 조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세 군데 네 군데다 이렇게 주라고요. 얘도 마찬가지지만 자 저 또 요것도 그렇고 보세요. 이렇게 요것도 그냥 개발산 입장 있잖아. 이렇게 눕혀놓고 보세요. 이렇게 봐봐 가위다 무질 때 이렇게 봐세요. 가위다가 세 군데다. 아, 그러면 얘가요, 요 자리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완전히 얘네들이 이제 이게 스트레스 안 받게 요 과산화사 물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요큰 나무들 있죠. 큰 나무들은요, 요 이불을 요 분무기에다가 요 작은 나무 개발산인장 이렇게 뭐 보니세티아 이렇게 시클라멘 이런 것들은요, 여기다가 뿌리지 마시고 이렇게 큰 나무들은 봐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활기차. 사람이 바카스나 드링크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살짝 뿌려주세요. 이렇게 살짝 뿌려주세요. 아주 좋아합니다. 애들이요 쌩쌩해진다. 자 이렇게 겨울철 물관리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좀 이렇게 집안 환경에 따라 틀리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햇빛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주는 거 아니요. 다음이 이제 영양제인데 어쨌든 작은 화분하고 큰 화분 내가 알려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한 군데에다 집중적으로 주지 말라. 그럼 화분에 물길이 생겨가지고 물을 주나마나 많이 줬는데 다 밑으로 빠져갖고 결국 나무는 망가져요. 뭐 병들은 자고 그때 가서 영양제 좀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물을 골고루 흠뻑 한 번을 주더라도 흠뻑 그렇게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작은 나무 들쑤시면 이렇게 이제 꽃피고 화사한 것들은 위를 주지 말고 밑으로 전면강도 있죠? 이렇게 주라. 물뚝뚝 떨어지는 거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과산화수소수를 이렇게 요 페트병 여기 하고 요거 있죠? 요거 2리터에다가 요거 저 병마개로 다섯 개만 타가지고 이렇게 숲을 이렇게 큰 나무 골고루 뿌려주고 이걸 뿌려주고 작은 나무는 이렇게 다시 말리면 되죠. 밑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뿌려 이렇게 주워라 이제 이렇게. 그 뭐냐 아주 얘네들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과산화수소수에서 나중에 특집으로 한번 더요왜 이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화채들이 좋아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겨울철 물관리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제일 먼저는 저 햇빛이 없으면은 절대 화초는 물을 먹을 수가 없어. 햇빛이 없어. 그러니까 빛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물관리, 세 번째는 영양, 이렇게 세 번째가 원래 해충. 해충은 왜 해충이 생긴지요? 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이게요, 하도 하루하루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도 연구도 많이 하지만요, 요새는요, 모든 외래종 그 해충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살충제 갖고 얘네들이 명역성이 강해져 갖고 한 가지만 이렇게 살충제 뿌려도 요새는 까딱하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또 다음에 알려드릴게. 알았어요? 너무 시간이 길다 보니까 쪼개서 내가 하나라도 제대로 알려주려고 할말또 하고 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할말또 하고 또 하는 게 다시 알려드리고 다시 알려드리고 자 이제 이렇게 알려드릴게. 또 이제 하나는 이제 화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하나씩 또 새롭게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 이렇게 예쁘게 하는 방법 이렇게 그런 가르칠게. 물 제대로 주란 말이요. 알았어요? 자 개똥 냄새 소똥 너무 맛대 가서 내가 왜 그러지? 다 배를 눌러.
띵동해서 아주 어떻게 됐어. 아 이게 뭐야? 물은 이렇게 주지 말고 장돌비가 이렇게 겨울철에는 이렇게 주라고 딱 그려. 그럼 장돌비 누군데? 누트부 들어왔다 구두가 딴다 나이만 장돌비 주다 주다 날립니다. 구두가 딴다 감자 장돌비 갑니다.